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형제농원 안에 있는 써니 다육입니다. 써니 다육. 토끼가 하나를 안고 있어요. 하나를. 써니 다육 아이들. 남자 토끼는 물 주고 있네. 얘는 이제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직 물은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못 보던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장님께서 예쁜 수제 화분도 세트로 저렴히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예쁜 수제 화분도 드리십시오. 끝에 수제 화분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이거는 완전 떨었네요. 그죠? 와, 이 아이도 진짜 멋있다. 그죠? 여기저기 화분에 이렇게 신어놓은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 이게 꼬마 아이들 너무 예쁘다. 생각나니까. 와, 이거 쳐다보세요. 쌩어라고 아주 좋아가 너무 많네. 아, 대꾼. 와, 이거 축전이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탐스럽습니다. 여기 우리 써니다요 사장님, 이 화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화분이. 사장님, 이 화분 얼마였었죠? 7,000원. 어? 7,000원. 이 화분 7,000원인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제 친구가 이 화분이 인기가 많았던 나이입니다. 이렇게 드실 수 있고 7,000원입니다. 7,000원? 예쁘죠? 파란색도 있고 조금 아이보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은 여러 가지 있어요. 두드려야들 이인님 댁은 안전하십니까? 저는 두드려야들 진짜 많이 힘들어서.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여기도 요 화분 있죠? 꽃화분.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요 화분도 있어요. 이렇게? 요 아이는 동그란 화분이에요.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 저렴하면서 이런 꽃화분 6,000원짜리 어딨어, 그죠? 너무 이뻐요. 이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마리드분이 이 아이만 빨간에. 이뻐요. 그리고 요 레티지아 대풍 근생이거든요? 저 아이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들 거예요. 물이 들 건데. 그리고 사장님이 만 원까지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몇 개 남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레티지아 대풍이니까. 못 보던 아이들이 밖에 심겨져 있네요. 여기가 라즈아가 금이에요. 라즈아가 금. 완전 꽃같이 생겼어요. 꽃같이. 치어와 그거죠? 자구들 보세요. 그럼 이제 창들. 이 피멍들은 거 봐. 이 이름이 뭐예요? 분지도 하고 있네.
아, 이뻐. 새벽별. 에보니들. 아, 모노곰. 얘는 뭐죠? 페리도트. 아, 이쁘다. 오,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건 화분 체험은 얼마 정도 할까요? 화분. 화분이 너무 이쁘다. 5만 원. 응? 5만 원 정도? 화분도 되게 좀 그거 예뻤지. 지금 주스가 엄청난데. 이거 완전 노래, 완전 노래. 이거는 뭐야, 이름이? 이제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얘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완전 송충이같이 생겼어. 아, 이제 꽃이 졌네. 신도꽃이. 이 아이들이 나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화분이 심겨지니까 너무 이뻐요. 자. 캔디분이 심겨진 아이들. 어우, 캔디분이 이제 이쁘긴 이쁩니다. 그죠? 림들레이그입니다, 림들레이그. 릴리시나 근데 있네요. 어, 얘는 입장이 되게 이쁘다. 그치? 하늘이가. 야, 옥순이 꿈 저렇게 심으니까 멋지네요. 와, 특이한 옷장. 제품 발견. 와, 엄청 크다. 리치 아이금입니다, 리치 아이금. 얘도 엄청 멋있죠. 지금 이파리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자, 짜잔. 여기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식물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네. 라인은 골드 라벨 철학. 10,000원에 파시는 건데 10cm 정도 됩니다. 9,000원에까지 주신답니다. 9,000원. 일단 마지막 9,000원. 골드 라벨 철학 10cm예요. 안녕. 신상 창이랍니다. 손톱을 보세요. 손톱 꺾여진 거 보세요. 에디라는 아이라는데 환엽이죠. 여기 에디라는 신상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이랍니다. 에디라는 창. 아직 알려진 아이라서 좀 고가입니다. 12만 5천원 정도 한답니다. 크기도 엄청 커요. 분명히 큰 면이죠. 어떻게 이렇게 손톱이 꺾였지? 이 아이는 레오파드 금이랍니다. 레오파드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지금 이제 핑크 물들기 시작하는데 더 물들 거예요. 레오파드 금. 이 아이는 85,000원입니다. 85,000원.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데요. 정말 건강합니다. 레오파드 금입니다. 이 아이는 홍대 이금 금생입니다. 완전 대품이죠. 색깔 보세요. 안에 목대가 볼게요.
보이시나요? 목대가 이렇습니다.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하고, 지금 색깔도 너무 예쁘게 분홍분홍화입니다. 이런 아이들. 이 아이가. 아이고, 15부터 더 나와야 되는데. 자, 18. 18 정도, 19, 18, 19 정도 돼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25,000원입니다. 25,000원. 후베이금 근생. 엄청나네요. 제가 속가움을 넣고 있습니다. 미라클 금이래요, 이 아이가. 근데 5,000원 해주신답니다. 쫑. 자, 5, 6cm, 6cm 정도 됩니다. 미라클 금. 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해왕환 금인데, 뿌리가 없어서 싸게 주신대요. 원래 뿌리가 있으면 엄청 비싼 아이래요. 사이즈가, 한 4.5, 5cm 정도 돼요. 4.5에서 5cm 정도. 해왕환. 환연마리아입니다. 환연마리아. 사이즈 해주고요. 12cm 정도 돼요. 이 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예쁘죠? 너무 건강하고. 환연마리아. 요리타가 있어요. 요리타. 이렇게 메이드 하나짜리는 2,000원이고요. 이렇게 쌍도 있죠? 두 개짜리들은 3,000원입니다. 두 개짜리들은. 물 예쁘게 들 거예요. 지금 안으로 들여놓으셨어요. 원래 밖에서 있던 애들인데. 요리타입니다. 3,000원짜리 아이도 블루서프라이즈 있고요. 안젤로. 오, 이 아이는 뭐냐.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2,000원. 서근아 금, 이 아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 아이도 2,000원입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이 아이는 뭔데 이렇게 색이 들었죠? 여기도 서근아 금이 또 있네요. 있는 아이들은 다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리타를 포함해서 뭐 베비나도 있고. 얘는 멀로 같습니다. 멀로. 여기는 원슬로우도 있고요. 아보카도 그림인 것 같아요. 멀로들도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시는 분이 쌍두 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멀로들도 2,000원입니다. 아, 이거 슈가로즈 금입니다. 슈가로즈. 얘도 2,500원? 금인데? 쌍둥이는 3,000원. 요 하나이는 2,500원에 주신대. 슈가 로즈 금이랍니다. 자, 여기 로리타도 있고요. 메비나도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거의가 이제 2,000원에 판매하시는데, 지금 노지에서 지금 서비나 금도 있잖아요. 얘 아이들은 지금 밖에 아직도 있어요. 노지인 밖에를 나왔어요. 제가 밖에 나왔는데, 도태량도 있죠. 노지는 거의 이제 2,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날 선선해지면, 사장님이 저렴한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신다니까 기다려보세요. 슈가로즈 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메이드 아이만 2,500원이고, 그 다음에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3,000원에 주신대요. 이렇게. 쌍두나 이두나 먼저 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임자. 슈가로즈 금입니다. 아이가 두들레나 속에 데블스 혼이라는 아이인데, 엄청난 군생을 내고 있죠? 이거 만원에 주신답니다. 자, 이거는 진짜 개 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12 정도 돼요. 지금 다 군생이에요. 지금 두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군생인데, 12. 거의 12 정도 되는 데블스 혼 두들레나 속 군생입니다. 예, 아이들 벌써 지금 물들었잖아요. 가을 되면 더 빨갛게 물든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 대품 마리아입니다. 대품 마리아. 정말 크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3 정도 돼요. 23. 지금 높이도 층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층 정도 돼요. 이러면 높이도 엄청난 거죠. 그죠? 10cm 정도 돼요, 높이도.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35,000원 해주신답니다. 한 분만. 35,000원. 마리아. 10cm 정도 됩니다. 이건 5,000원입니다. 5,000원. 마이디바는 10,000원입니다. 14 정도 돼요. 14 정도.
13? 여기 끝에, 입 끝까지 하면 14동 돼요. 마디바 후리 많이 들어가 있죠? 10,000원입니다. 요 원종방울 복랑금 요 아이하고 요 아이만 많이 나왔어요, 그죠? 10,000원에 주신답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만 10,000원에 주신답니다. 꽤 큽니다. 여기 방울복랑금 아이는 35,000원을 주신답니다. 잎이 얼음 잡아도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입장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그죠? 35,000원을 주신답니다. 색깔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아보카도 크림 분생인데요. 완전 층이 엄청 높죠? 이 아이들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이제 물들면 엄청 이뻐질 거예요. 분홍분홍하게. 아보카도 크림 10,000원입니다. 와이한테 아이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수영도 되게 멋지고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350,000원이에요. 그리고 강남이라는 아이도 아프리카 식물인데 굉장히 이쁘게 많은 아이래요. 원래 30만원 먹는 아이인데 25만원까지 주신답니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 아이는 두들레아카한테 눈꽃이라는 아이예요. 엄청 고가를. 자, 자구들이 지금 장난 아니죠? 중간중간에 자국이 정말 아닙니다. 엄청 몇십만원 하는 아이랍니다. 구경합시다요. 자, 이렇게 밭에 있는 아이들도 다 파시는, 파는 아이들입니다. 같은 아이들. 또 구경하시고. 다 다른 건도 그렇지만 이게 논장 아이들이 이제 물이 들면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 가격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딱 구매하시면 또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다는데 지금 멋있고 번식도 정말 잘하는 아이래요. 아까 청충이 갔던 아이인데 이거 10,000원이랍니다. 루피를 볼게요. 루피가 11 정도 되는데 10,000원이랍니다. 청춘이 같이 생겼어. 자, 벽어원 금 18,000원입니다. 대품이에요. 엄청 많죠. 지금 수가 자를 들어와가지고 10cm 넘어요. 일본 오베사라라 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이 따글따글따글따글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새끼들이 따글따글따글 올라오는데 일본 오베사라가 요즘에 되게 귀한 아이래요. 새로 나온 품종인데 80,000원이랍니다. 80,000원. 이 아이는 라탐철아예요. 라탐철아인데 지금 3개를 심어 놓으셨어요. 3개를 심어서 이 한몸 하나에 15,000원인 거예요. 한몸 하나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3개를 다 하신다면 45,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한몸 하나에 15,000원입니다. 라탐철아. 태양 군생이니까 하나짜리만 뿌렸죠. 이 아이가 자태양 자연 군생인데 지금 자구들이 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3 정도 되고요. 높이도 엄청 크죠? 당연히 보기 힘든 희귀식 인물이죠. 12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호피 마리아 금인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창이래요. 한 6cm 정도 되는데 금도 지금 골고루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85,000원입니다. 하월샤 수금이에요. 수금. 자, 사이즈는요. 한 5cm 정도 됩니다. 이 수금인데 되게 예쁩니다. 18,000원이에요. 18,000원. 이 아이는 멕시코 베고니아래요. 꽃이 폈다가 지금 씨가 맺혔는데 엄청 인기 있는 아이래요. 요즘에 다른 데서는 4만원 넘게 팔리고 있대요. 이게 키가 으차, 키가 어디 보자. 키가 50을 넘어요? 50을 넘죠? 허물을 벗고 있어, 이렇게. 대망을 허물 벗듯이. 이 아이 25,000원까지 주신답니다. 엄청 크지요? 수제 화분 세트를 준비했어요. 이 수제 화분 세트는 한 개씩은 12,000원인데, 이렇게 세트로 다섯 개를 구매하실 경우, 55,000원에, 그러니까 1,000원씩 깎아서, 원래는 60,000원이잖아요? 근데, 55,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주신대요. 수제 화분의 특징이 다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종이컵을 옆에 놨지만 종이컵보다는 다 커요. 지금 입구도 다 크고요.
9cm, 7cm. 요 아이는 더 커요. 요 아이는 높이도 더 커요. 요 아이는 9cm. 높이가 7에서 9cm 정도 되고, 입구는 거의 9cm 정도 되는데요. 수지아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물마름 좋은 화분이죠.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근데 요 세트 다섯 개 세트를 하시는데 초지 화분 특성상 모양과 이런 좀 조금 모양과 꽃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달라서 지금 세트 구성으로는 갈 수는 없고요. 다 랜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가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특이한 다리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수지 화분, 청명 수지 화분이에요. 청명 수지 화분. 이렇게 다리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세트 세일 해가지고 55,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사장님 남는 거 없으시지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기회 받으시고 해보세요. 자, 이 다른 세트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지금 작게. 그래도 얘도 9cm 나오는데? 7cm. 얘는 높이가 9cm. 얘도 7cm. 자, 입구는 거의 7cm고요. 높이가 9cm가 나오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9cm고, 요 아이는 7cm예요. 이렇게 강아지가 같이 있는, 이렇게. 꽃그림 있고, 이런 삼각. 요 아이가 조금 작긴 한데 이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수제화분. 이게 또 수제화분 특성상 이 아이들이 똑같은 모양이 갈 수는 없습니다. 꽃 모양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치수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다섯 개 세트 5만원이야. 5만원이고 이 아이도 무료 배송 해드린답니다. 이 아이는 한 개씩이에요. 이 아이는 와 진짜 멋있죠. 입구가 12 정도 되고요. 높이는 10 정도 됩니다. 12에 10 장미화분. 이 아이는 19,000원에 주신대요. 원래 더 비싸게 받던 아이인데 19,000원 해주시고요. 장미가 두 개 있는 이 아이는 10이고 11입니다. 높이가. 이 아이도 이쁩니다. 이 아이도 정말 이쁜 수제화분이에요. 이 아이는 24,000원. 2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 뒤에도 이렇게 해바라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이는 29,000원입니다. 29,000원. 사이즈가 10이고요. 이 아이도 높이도 10입니다. 자,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장미화분. 이 아이도 청명. 수제화분이네요. 장미라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써니다육에서 제가 이제 좀 두 아이를 좀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들은 그 노지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비 오는 비 다 맞고 노지에서 자랐던 아이들인데 이름을 몰라요. 이렇게 웃기네. 이 아이가 2,000원씩입니다. 2,000원씩. 저 가끔 가면 써니다육 가서 그 노지에서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저번에 데려왔던 로리타 아이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옥상 로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로지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탈없이 자라더라고요. 이 아이는 네이블리 같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빅조리들 같기도 한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름은 모르지만 너무나 싱싱하고 잘 로지 밖에서 너무 잘 자랐던 아이들이라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
이제 옥상에 와서 올라와서 좀 한 20분 정도 있다가 지금 땀으로 범벅을 하고 내려가. 낮엔 너무 무섭더라고. 밤에 올려다 놓는 김에 이렇게 이 아이들 보여줄게. 그냥 써니다육에도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은 이렇게 많진 않지만 2,000원짜리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